어머님께도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어머님께서 한일 톱세븐을 데리고 다 양주로 데려오고 네. 오라고 하셨다고 그게 어떤 네. 일일까요? 아, 이제 저희 엄마 이제 분식집을 하시는데 아, 네. 네. 근데 일본 친구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아,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게 먹는다 그래서 한번 김치찜을 한번 만들어서 먹이고 싶다 그래서 대박 역시 여러분들 양주로 오세요 양주 양주 다 같이 오시죠 다 같이 다 같이 네 다 같이 다 오십시오 다 아싸 아싸 아 근데 아니 마이크 씨 어떻게 보셨어요? 스텝이 예술이야 움직임이 달라요 스텝이 거의 뭐 뭔가 더 올라가 뭔가 더 올라가 달라 이거 거의 이거 송구리당당이야 발목 괜찮아요? 제가 현역강 댄스 가수기 때문에 아~ 웬만한 댄스는 아~ 진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미애 씨 누구 노래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들었을 때 네. 이야 자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팀의 리벤지 전입니다 미유 씨와 마이진 씨의 대결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1대1 대결에서 이겨야 주간 베스트송 후보에 올라 시청자 투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누구지 누구지? 아 순위가 돼야지 2대1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가자! 3대0으로 아, 이겼습니다 마이진 씨가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에 마이진 씨를 고른다? 그건 거의 뭐 끝입니다 너무 무모했어요 끝나니까 나 일단 좋았어. 첫 번째는 괜찮아 좋았어 언니 진짜 첫 번째 순서에 최적화된 사람인가 봐 이 라이브는 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면 네네. 마이진 씨의 노래 봉선화 연정 네. 노래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가 주간 베스트송으로 뽑혀 네. 시즌 결산 왕중왕전에 진출하길 원하신다면 투표를 팍팍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현역 가수들의 명곡 전쟁 한일 톱텐쇼 이번 1대1 리벤지에 나설 가수는 누굽니까? 네 하늘이 내린 전쟁 오, 아 그쵸 아즈마 악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악기야, 파이너! 진짜 신동이에요, 신동! 신동입니다. 야. 제발 악기야. 나 악기는 진짜 악기상 제발. 나 악기는 진짜 싫다. 악기 씨도 네. 한국 팬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감하세요? 네, 최근 직감して 日本と韓国の講演会の方が今合計で1800人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講演会の方も増えましたし、SNS のコメントも韓国ハングルでたくさんいただいております오늘딱봤을때과연누구를선택을하실지굉장히궁금한데자한번쭉들어보시고이제마음의결정해주세요한번쭉보세요네자한번쭉보시고선택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은결정을하셨으면너나와이렇게불러주시면되겠습니다저쪽을쳐다본다우리쪽은 아니야아니다여기아니다다연일것같은데 안돼안돼안돼나아니야나아니야과연오늘딱봤을때과연누구를린씨가계속보고있어요모습 야그러니까요악기짱앞머리잘랐네요아하이아하이너무귀여워요 네감사합니다 아물론 네, 네, 네. 좋은의미로말해준거겠지만왜이렇게서늘하죠 네아나앞머리잘르셨네요 너무귀여워요약간이런느낌이었어요아니야귀여워서그랬어오늘처음으로소름돌았어요이따가대기실에와요막이런느낌예 、네、 아니라고자누구야말해주세요너나와해주세요린선생님잘부탁합니다
리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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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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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재밌는 거야 린 선생님이래요. 린 선생님 린 선생 한방 먹고 나옵니다. 와 야 리벤지 가운데로 와주세요. 와 완전히 리벤지예요. 야 아 그럼 악기상은 왜 딱 린 씨를 지목한지. 그날 1승 1패에 負けてしまったことが ほんのちょっとだけ悔しかったので 근데 저는 악기창을 이기고 싶지 않아요. 정말 잘하잖아요. 맞아요, 자기만의 맞아요. 색깔이 너무 뚜렷한 친구라서 가까운 데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기뻐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오늘 이 대결 승부가 정말 둘의 네. 그 뭔가의 찝찝함을 해결할 수 있는 찝찝함을 그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